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렇습니다. 페달이 드디어 버즈비에 입고가 됐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틴 네. 듀얼 오버드라이브를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틴 2인원 오버드라이브는 데이비드 브라운과 기타리스트이며 프로듀서인 아담 스니고프스키의 공동 개발로 탄생한 네. 이펙터입니다. 변수가 많은 백라인 앰프를 사용하며 투어 로드와 스튜디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아담 스니고프스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훌륭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듀얼 오버드라이브를 제작하고 싶어 데이브 브라운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드라이브들을 테스트하며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으며 데이비드 브라운은 오리지널 소울을 잃지 않는 궁극적인 사운드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틴의 블루사이드는 컨티뉴엄 앨범의 존 메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던 클래식 오버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데이비드 브라운은 출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톤 컨트롤을 조정하고 가장 완벽한 사운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사이드는 고전적인 내시빌 오버드라이브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 페달은 팀피어스에서 제리 맥퍼슨에 이르는 세션 거장의 페달보드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브라운 앰프는 페달 전체의 수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게인의 양을 낮추고 미드백을 추가하여 많이 퍼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로우엔드에서 답답하고 다소 멍청한 사운드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탁하지 않은 중점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완성시켰고요. 이 페달의 비밀스러운 세 번째 채널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연주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옵션의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두 개의 페달을 모두 실행시키면 노트의 선명도를 떨어뜨리거나 오버드라이브를 쌓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시키며 연주자가 원하는 풍성하고 강렬한 게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 출시된 버전이 도색 문제가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이 피니쉬가 잘 벗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 도색을 진행하는 업체를 변경하고 문제를 모두 해결한 버전이 현재 버즈비에 입고된 버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블랙 컬러를 올려놨고 네.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그린과 화이트 이렇게 세 종류가 저희 쪽에 지금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1편은 저희가 사운드는 똑같아요. 피니쉬가 다른 거지. 1편은 네. 저희가 블랙으로 2편에선 그린으로 그리고 시연을 붙여드릴 텐데 시연에서는 화이트로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왼쪽이 블루사이드고요. 레벨, 블루사이드의 볼륨을 조절하고 게인, 블루사이드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블루사이드의 톤을 조절합니다. 오른쪽이 그린사이드입니다. 레벨, 그린사이드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그린사이드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그린사이드의 톤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네. 구성을 갖추고 있고 이 제일 큰 장점이란 게 이 듀얼 드라이브들의 가장 큰 장점이란 게 독립될 채널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그렇죠. 사용을 했을 때 잘 어우러지면 더할 나위가 없는 페달이겠죠. 저희가 미리 시연을 잠깐 해봤는데 사운드가 정말 네. 괜찮습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블루 사이드부터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하이랑 미드를 딱 살아나네요. 와. 아 이거 이 완전 이 그 이 기타리스트들이 이 하프톤에서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저기 프로그래밍 된 듯한 그런 소리까지 연출을 해주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 사이드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명하게 사운드를 끌어올려 주면서
이 분명히 패트지는 느낌은 있는데 답답하거나 멍청한 사운드가 아니라 굉장히 클린하게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코드웍을 딱 했을 때그 뒤에 따라오는 특유의 그어 크랭크업 됐을 때 사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맞춰져 있다,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개인 노브를 올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 잔향이 무슨 이 무슨 뭐그그이 진짜 뭐 이렇게밖에 설명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머큐리 세븐이랑 폴리문이랑까지 물려버리니까 이 지금 드라이브 뒤에 따라오는 이 잔향들이 그 하이가 끝에 말려서 오는 그 자글자글한 바삭바삭한 소리들이 이 기타가 이제 이게 확실히 약간 뭐그 현영님께서 그 저한테 이제 리뷰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외국 워십 팀에서 맞습니다, 엄청 많이 맞습니다. 쓴대요. 유명 팀도 뭐 힐송이든 뭐 베델이든 뭐 리랜드 뭐또 누구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유명 워십 팀에서 많이 쓴대요. 그 워십 팀들이 어떤 사운드를 많이 내죠? 앰비언트 사운드를 많이 맞습니다. 쓰잖아요. 근데 지금 딱 쳐보니까 알겠는 게, 여러분들 워십 밴드들 보면 기타들의 그 크런치와 그 크랭크업 어디 중간음에 그 톤을 많이 잡는데, 기타가 그 하이가 굉장히 살아있으면서 엣지 있게 딱 나가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풀 코드를 빵 쳤을 때 소리가 뭉개지지 않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존재감이 없어도 안 되는 그 소리가 그냥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장르, 다양한 장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장르에서 연주자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사운드를 정말 연출을 공감이 하고 되는 있습니다. 사운드입니다. 이제 그린사이드 쪽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한 12시 드라이브. 뭐 그린사이드라고 하면은 뭐 얼추 감이 오죠? 그린이라는 이유가. 볼륨을 살짝만 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질감 자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 듀얼 드라이브들의 한 사이드를 튜브 스크리머들이 많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노블의 ODR1
그러니까 뭐 TS10 계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운드를 계속 들으면서 그 질감은 훌륭하지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 채널을 이쪽 그린사이드에다가 넘으로써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페달은 제가 계속 듣고 있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이제 완전히 면도칼 같은 메탈 밴드가 아닌 이상은 이런 드라이브 질감을 싫어할 연주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춘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기서 게인 양을 좀더 줘보도록 할게요. 그 아무래도 ODR1이랑 이제 TS10 계열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더 마일드하고 좀 네, 따뜻한 맞습니다.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반응하는 거. 그래서 뭐 살살 치거나 세게 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페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따뜻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페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뭉개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뭉개져야 따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페달을 보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모든 현들이 밸런스가 잘 맞게 연출이 되면서도 굉장히 해상도 높게 나오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사운드를 그렇죠. 연출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희가 이두 채널을 한번 동시에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저는 이 제작자가 되게 똑똑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두 페달을 선정한 것 자체가 여기에 이 시원하고 그샤한 소리와 이 ODR의 그 특유의 그 미들과 그 맞습니다. 저음이 강조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밸런스가 맞죠. 두 맞습니다. 개를 켰을 때 굉장히 지금 뭐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그렇지. 그죠? 지금 저음부터 하이까지 굉장히 꽉차 맞습니다. 있죠, 지금 소리가. 엣지가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페달 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 아까도 지금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똑똑하게 디자인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 잠깐 이걸 끄고 네. 얘만 들어갔을 때 보세요. 지금 하이가 없지 않죠? 충분합니다. 근데 얘를 치면은 그 이거보다 좀 더 엣지 있는 끝에 요거 두 개가 합체가 딱 되는 순간 네. 꽉 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사이드로 헤드룸을 엄청 크게 키워준 상태로 이 그린 사이드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했을 때는 정말로 말 그대로 꽉 찬 네. 굉장히 넓고 꽉 찬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이제 호불호가 잘 갈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레스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럼요. 할게요. 네.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블루 사이드에 레스폴 물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 네.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블루 사이드가 켜져 있고요. 네. 와, 다른 기타도 불렀네. 블루 사이드 키니까 그 리듬 기타도 레스폴이 굉장히 그 깁슨을 선택할 때 그 물론 스탠다드형도 인기가 많고 커스텀형도 인기가 많지만 그 보통 이제 그래도 커스텀 쪽을 사람들이 조금 더 찾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클린턴에서 리듬 칠 때 그 굉장히 까랑까랑한 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을 쓸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게인을 묻혔을 때 그 완전 그쵸 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스탠다드도 힘이 있지만 좀 다른 조금 커스텀보다는 마일드한 소리가 나는데 그 마일드한 소리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거 끄면요 네. 얼만큼 멀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따뜻하긴 한데 아까처럼 엣지는 없죠 지금. 맞습니다. 자 이제 두 채널을 한번 동시에 네.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형, 잠깐만, 이, 와, 험버커랑 만날 거 예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일단 픽업에 싱싱험이든 험험이든 험버커 달려 있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고 내가 찬양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나 찬양 하고 싶다. 그리고 혹은 나는 앰비언트 사운드 쪽에 관련된 음악을 하고 있다. 아, 하면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쪽으로도 되게 많이 쓸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공간계 이 좋은 물론 당연히 머큐리7과 폴리모니 해상도가 워낙 이게 깡패급이기 때문에 더 잘 묻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공강계랑 만났을 때이 예, 이 아이의 엣지가 맞습니다. 더 빛을 발하네요. 맞습니다. 오. 다른 페달과의 궁합도 굉장히 좋고, 이 자체적으로 이 메인 드라이브로 활용하기에도, 프리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네. 없는 정말 완성형 네.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저희가 다행히도 다음 시간에도 이 친구를 데리고 다른 기타와 다른 이펙터들과 다양한 조합으로 사운드를 또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버집에 도착하기 전에 유튜브로는 많이 접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운드가 압도적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사운드를 듣고 실물을 받아보고 실망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펙터 타임즈 초반에는 그렇게 실패를 많이 그런 했죠.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강자다. 꼭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를 들고 오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브라운 앰프의 프로틴 듀얼 오버드라이브 갖고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